미래 먹거리 우주 항공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 찾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는 우주 예산을 위성체 제작이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사업 등에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엔요, 우주항공청을 출범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 또 우주기술 로드맵 3.0,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 등이 그것입니다. 하반기에는요, 대한민국 우주 탐사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세계로 가볼까요? 아마존입니다. 위성 발사 시작을 했고요. 상업용 우주선 최초로 우주 유영에 도전하는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 등 이 글로벌 우주 항공 산업도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입니다. 이 선진국가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가 확대될 항공 우주 관련 종목을 지금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